와, 앉아라. 엄마부터 뵐게요. 방에 계시죠? 엄마, 엄마, 저 왔어요. 네가 얼마나 부모를 기막히게 했는 줄 알아? 죄송해요, 아빠. 아빤 서진우 그 사람 반대하진 않는다. 정말이세요, 아빠? 근데 방법이 틀렸어, 너. 어른을 놀래도 분수가 있지. 이게 무슨 짓이야? 그건 백배 사죄 드릴게요. 진우 씨 반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정말이죠?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말어. 여보, 그 무조건 화만 낼 게 아니고. 내가 무조건이에요? 당신 주치의 필요해서 의사 사이 두겠다는 거냐고요? 엄마, 그 사람 만나보세요. 만나보시면. 내가 걔를 왜 만나? 엄마. 너 행여나 내 눈앞에 데려올 생각 마. 난 존재 자체도 인정할 수 없으니 네 멋대로 하려거든. 너도 내 눈앞에서 사라져. 여보. 당신, 민영이가 데려온 차대는 반대한 사람이에요. 차대는 반대하면서 채원이는 왜 되는 거예요? 당신 자식이 대체 누구예요? 채원이가 당신 자식이에요? 당신 핏줄이라고요! 당신 정말 그런 말까지 해야겠어요? 내 말이 심해요? 당신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은 나랑 채원이한테 빚을 하는 거 모르냐고요? 엄마, 난 그렇지 않아. 되게 싫어! 내가 이렇게 안 된다는데 당신 끝까지 당신 뜻대로만 하려면 나도 생각이 있어요. 절대 당신 뜻대로는 안 될 거예요. 여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. 아니, 이게 다 뭐야? 미안해, 오빠. 뭐가? 나 때문에 괜히 오빠한테 불똥이 튀었잖아. 그 정도야, 뭐. 나 많이 생각했는데 오빠가 정말 경주를 좋아한다면 두 사람 축하해주고 싶어. 오빠 말이 맞아. 내가 진실하다면 다른 사람의 진실도 인정하는 게 맞아. 너나 잘해, 임마. 나까지 아버지한테 반기 들었다가 우리 집 정말 콩가루지만 된다. 그래도 나 속은 후련해. 더 이상 엄마 아빠 속이지 않아도 되잖아. 그래, 한채원. 홀가분해서 좋겠다. 그건 왜요? 회장님, 서재희 자리 봐드리려고. 안방에서 안 주무시겠대요? 사모님이 문 닫아 오셨어. 제가 자리 봐드릴게요. 아빠. 앉아. 왜 내려왔어? 아빠 입을 깔아드리려고요. 엄마한테 쫓겨나셨다면서요? 네 덕분이다, 임마. 아빠, 나 진짜 진우 씨 만나도 되는 거죠? 우리 집에 주치 한 사람 두면 나쁠 거 없지. 맞아요. 진우 씨가 우리 집 모두의 건강 책임져 줄 거예요. 재원아. 네, 아빠. 네가 누구와 결혼을 해도 널 흔들 사람은 없을 거야. 아빠가 그건 해놓을 거다.